그래야 같죠? 뿌리가 없으면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행자가 이런 뜻이죠. 어렵죠, 좀. 이건 얻을 수 없단 말에 불가득은 뭘 불가득이냐. 불가득? 이 말이죠. 망상을 취지 않는 것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말 아니요?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제에 돌아가서는 수행자 본제 자리에 그러니까 성불해서는 그 말이죠. 가히 망상을 취지 않으려 하여도 망상을 취지 않으려고도 못한다 말이요. 치우려고 하는 것은 떠난 지 오래고 망상 쉬지 않으려고 해봐도 반드시 그건 얻을 수 없다. 좀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보면 골치 아프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는 참고로 보세요. 차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도 보는 게 있어요. 의상대사는 어떤 뜻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의상대사도 아마 파식망상 필부득을 1번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내가 의상대사는 아니더라도 의상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쉽게 망상을 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쉬워요. 너. 무연선교로 창녀이 하야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집착이 없는 것을 무연이라고 합니다. 반연이 없는 거죠. 반연심. 반연이 바로 집착입니다. 반연이라고 해서 마음이 여기에 저기에 끌리는 거. 그걸 반연이라고 그러죠. 반연. 이 반자 있죠. 잡을 반자 이렇게 움켜 잡는 거죠. 나뭇가지 붙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반연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런 좋은 선교를 솜씨라고 풀이했습니다. 솜씨에 여의보를 쥐고서 아까 여의보를 가지고서 그걸 포착해가지고 마음짜리 깨달아가지고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자기 본집에 돌아가서 돌아가느니 바닥 분수를 따라서 자기 분에 맞추어서 자기 분수대로 자량을 얻네. 자량이란 말은 노자와 칭량입니다. 그 전에 것이 이제 유식론의 자량이가 나왔죠. 노자와 칭량 어디 먼 길을 갈 때 노자 칭량이 필요 하듯이 부처님의 법문에 들어갈 때 부처님 먼 길에 들어갈 때 노자와 식량 그걸 자량이라고 그래요. 이자하고 이자만 딴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집착이 없는, 관연이 없는 좋은 수단을 가지고, 선교가 수단입니다. 솜씨 수단을 가지고서 여의보, 마음의 그 깨달은 여의보를 쥐고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분수대로 노자와 식량을 마음껏 마련해서 준비를 크게 넉넉하게 얻는다 그 말이죠. 귀가 수분 특자랑이라 본래의 집은 마음자리죠. 마음자리를 본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 부모의 집보다도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또 잘도 가네. 벌써 9시가 다 됐네. 이다라니 무진보로, 다라니 무진보로서. 다라니란 말은 초응지요. 장엄 법계 칠보전이라. 법계의 칠보전을 장엄했다. 그것도 틀렸어요. 이자 틀리고 이렇게 고쳐야 돼요. 어떻게 개자는 또 쓸 줄을 깔았던가. 개자는 참 어려운 자인데. 법계의 진실한 법의 궁전을 장엄했다. 잘 꾸몄다. 다란이란 말은 초응지요. 초응지. 인도말로 다란인데 다란이는 번역하면 초응지. 모두를 다 간직한 거. 부처님의 법문은 마음속에는 마음 그 법문 속에는 모든 걸 다 우주만법을 다 총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초응지라고 합니다. 초응지의 무진장의 여의보, 여의보를 가지고 법계에 가장 제일 좋은 진실한 알찬 그런 법의 궁전을 정멸보궁이죠. 장엄 정멸궁이라요. 정멸궁을 장엄한 그 법의 궁전을 장엄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그 집을 잘 꾸몄다, 마련했다, 만들었다는 말이죠.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이건 이제 중생이 성불하는 겁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거서부터 사국에는 거가 이제 중생 성불이요. 이제 중생 성불이 이제 거기 나와요. 이제 앞에 것은 아니요. 앞에 것 자량 이야기 나왔으니까 망상 쉬고 들어가는 거고. 예? 아까 너무나 이렇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그냥 성불의 자리에서 본 거 아니요? 여기가 이제 중생 성불이요. 이다라니 붙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생 성불을 말합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도리를 법성계에서 지금 말합니다. 궁자 실제 중도상. 궁자가 자기 혼자라는 뜻도 되고 막바지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번역을 나는 마지막이라고 했죠. 궁극적인 거,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실제 중도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리가 평상이죠. 침대 같은 마지막으로 실제 중도가 바로 아까 말한 근본 실제요. 본래의 마음자리, 법성의 자리가 실제 중도상입니다. 처음에는 법성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진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중도상이라고 했죠. 진성이나 법성이나 실제나 뭐 중도상이나 다 같은 말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더 부처가 되어서 성불해가지고 더 이렇게 앉아있으니 하엄경 약찬계는 안좌 여시 국토해라고 안좌라고 나오죠. 안좌하고 비슷하죠. 편안히 앉았다 또는 독자라 홀로 앉았다. 여기는 궁자라 마지막 이 궁자라는 것도 외롭게 앉았다는 독자와 안좌의 뜻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최고 최후의 앉는 거죠. 이 궁자는 궁극이라는 궁극의
궁극의 자라 말이야. 궁자가 궁극의 자요. 그 자리는 참 괴로운 자리요. 상대가 다 끊어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독자와 비슷한 자리요. 그리고 최후 마지막 최후 또는 최상 최고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궁자 속에는 궁자 가운데는 궁자 속에는 최고나 최상이나 최후나 또는 가장 독존이라는 의미도 있고 글자 참 멋지게 잘 나왔어요. 궁자 다른 자로 바꿔봤자 재미가 없어요. 궁자가 참 멋있어요. 비털터리가 되어서 궁자가 아니라 번외망상 다 털어버리고 그게 이제 궁자라. 모든 주관객관을 다 초월하고 치공을 초월하고 주객을 다 벗어난 그 자리가 궁자요. 그래서 실제 중도 제일이제 중도 제일이제 이것저것에 치우침이 없는 게 중도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생 세계도 아니고 부처님 세계도 아니고 또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닌 자리가 중도 자리거든. 그 중도 자리에 또 앉아 있으니 구례부동 명이불이라. 옛적부터 부동한 자리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부처가 된다고 이름한다. 구례부동 명이불이라는 것이 바로 맨 처음에 제법부동 본래적과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저것을 설명하려니 저건 또 못하겠네. 저 밑에 요 5페이지 한번 읽어나 보지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법성계 찰략인데 찰략이 빠졌어. 5페이지에 인쇄를 하면서 이렇게 막 틀리게 막 빼놓기도 하고 글자도 틀리게 하고 법성계 다음에 이 찰략이라는 두 글자를 써놓으세요. 법성계도 210장가 그렇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사구계, 이사구계로 그냥 줄여버렸어요. 이것은 각성식 법성계 찰략입니다. 일승원교 하엄경. 하엄경이 바로 일승원교 최고 원만한 교 하엄경을 비로자나 상설법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설법을 하신다. 하엄경의 교주 부처님이 비로자나거든요. 치처 무예가 원육문이요. 그것도 틀렸어요. 애자인데 이자로 써졌죠. 이건 틀렸고 이걸 고치세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는 시간이고 저는 공간이고 시간과 공간이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원융문이요. 그 전에 원융문 행포문 말했죠. 경지가 여겨난 것은 행포문이라.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를 가지고 알 대상이 법이죠. 법이 바로 경입니다. 마음의 지혜는 능력은 지가 되고 깨달은 지혜는 경은 그 능력에서 나타난 이와 법을 경이라고 해서 합니다. 경자는 이법을 말한 거죠. 경은 바로 이 또는 법. 지는 그대로가 이지 상대로 지라고 하지요. 보통 이와 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과 지가 여견하다. 여견이란 말은 분명하단 말이죠. 역력해요. 경과 지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만행이 육도 만행 같은 거 무량 성덕이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경지 여견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견이란 말이 저것은 객별성과 같은 말이죠. 여견이란 말은 분명하다. 명확한 거죠? 분명하고 명확해서 그것은 차별문 바로
생포문이다. 원육문과 생포문을 지금 말한 겁니다. 아까 저후에 법성계에서 논한 것이 원육문, 생포문에 대해서 여러 규절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육과 생포가 두 가지 이치가 없으니 입차문자 초생사라 이 문에 들어가는 자가 생사를 초월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이 자 틀렸고 이렇게 바꾸세요. 이 문에 들어간 사람이 이 문이라는 것은 원흉과 행포가 둘이 없는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입차문자 초생사라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초월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사를 초월하면 바로 보현의 경지요 또한 불보사의 경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상구하와 무잠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위로는 보살이 보현보살이 되어가지고 하음의 도리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상구보리를 하거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 말은 흔히 많이 쓰지요. 상구보리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하화 중생이라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교화한다는 뜻이죠. 잠관도 쉬는 것이 없어 쉴 새 없이 항상 보살도를 닦는 거죠. 하음의 도리가 하음에 보면은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은 업이 다하고 뭐가 다할 때까지 항상 나의 행원은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도 쉬는 것이 없으니 그게 바로 보현 행원 불하음이라. 하암경은 보현 행원품으로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의상대사는 채로 돌아가는데 나는 용으로 이렇게 했죠. 보현 행원 불하음이라 경자는 또 없애야 돼요. 경자는 지우세요. 일곱자 글인데 경자까지 뚝 갖다 대는 것은 이건 지워야 돼. 예? 보현 행원 불하음이라 하암경의 보현보살의 행과 원이 바로 부처님의 꽃을 장엄하는 불하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우의 일승원교 하암경이 바로 보현행원 불하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찰작한 겁니다.